어린이가 서고 있었습니다. 리진호는 장난감이 아주 많아 전국 어린이들이 진호와 놀기 위해 개떼처럼 몰려들었는데. 아이고 도련님, 아이고. 아이고 도련님. 아니 이틀치 용돈을 이렇게 한 번에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이거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아 이거 나 친구들 생기면 다 주려고. 친구를 사귀면 이 돈을 준다고요? 응, 다 주고 싶어. 아, 빨리 나 친구 소개해줘. 아 어떤 친구 원하시는데요? 재밌는 친구들. 그냥 다 필요 없고 재미만 있으면 돼요? 어, 웃긴 친구들. 아, 제가 몇 명 좀 데리고 와봤는데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응. 그 첫 번째 만나볼 친구들은 이 둘이 콤비예요. 엄청나게 재밌다고 합니다. 자, 재미난 친구 나오시오. 이진호 씨죠? 이진호 맞니? 이진호 씨죠? 이진호 맞잖아. 이진호인데? 이진호 맞는 것 같은데? 이진호인죠? 이진호 아니냐? 이진호 씨인데? 이진호야 아니요? 이진호군요? 네가 대답을 해야? 이진호 씨죠? 우리가 다음 걸 하지? 이진호 씨죠? 이진호 맞니? 이제 이름은 됐고 아 우리 도련님을 재밌게 해주면 됩니다. 아니 저는 재밌게 할 재주가 없고요. 응? 이 친구가요 한 손으로 그 삐보잉 한 손 지탱해서 뱅글뱅글 돌면서 웃기게 할 수 있어요. 어? 그런 거. 야 나 그거 못해. 왜 못해요? 한 손으로 이렇게 잘 보냐? 야 나 두 다리로 서 있기도 힘든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한 손으로 버텨? 나 못해. 야 그거 왜 못해? 야 그걸 어떻게 해? 야 그 쉬운 걸 왜 못해? 이렇게 해갖고 이진호 씨죠? 이진호 씨죠? 이진호 씨죠? 이거 왜 못해? 그 옆에 친구는 뭐 재밌는 거 할 줄 아는 거 없나? 아 그러면 저기 저 말고 이 친구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어, 뭐예요? 그 이 친구가 그 영화 이집트 왕자에서 그 오프닝에 피라미드 만드는 건설 노동자 얘가 그걸 그렇게 어? 흉내를 잘 내요. 야 이집트도 못 가봤는데 무슨 건설 노동자를 어떻게 해요? 너 그거 잘하잖아 노동자. 내가 그거 어떻게 몰라? 아이 답답해. 그걸 왜 못해 임마. 야 그 쉬운 걸 저희 네가 웃길래 했지. 에이씨 네가 웃길래도 이씨 네가 웃길래 했지. 얘네들 말고 다른 친구 만나고 싶어. 아, 이 친구는 정말 유명한 친구입니다. 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외계인이 막 납치해 가려고 하는 친구예요. 그래? 예, 그 악마를 보았다의 최민식 성대모사를 아주 잘하는 친구입니다. 빨리. 자 외계인에게 납치되려는 친구 나오시오. 해보자 이거지. 진호야. 야 기분 좋아. 왜? 나 너 사랑하면 안 되니? 나 사랑할 수 있잖아. 앞으로 나와.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경 벗어. 안경을 안 쓰고 있는데 어떻게 안경을. 안경 벗어 안경. 어? 예? 안경 벗으라고. 안경을 안 쓰고. 손가락이야 손가락. 손가락이래도. 뭐하는 거? 어? 그걸 뺐냐? 그걸 빼서 머리 머리. 네, 자 됐습니다. 구하네. 자, 어떻게 살려? 아 다리가 안 돼. 아, 나 다른 친구도 만나고 싶어, 진짜. 아, 이 친구를 만나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 톤대에서 우승을 한 친구입니다. 이번 주도 상당히 나오기 싫어하는 친구죠. 자, 톤대에서 우승을 한 여자 어린이 나오시오!
우리 오빠야, 웅코 오늘도 멋지네. 웅코, 웅코, 우리 오빠, 웅코, 웅코, 웅코. 한 주에도 주사 지나치, 웅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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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코. 허이야 오빠, 웅코, 웅코. 한 번만 해줘라, 웅코. 아. 오늘은 호야 오빠를 위해서 아유 오늘 많이 왔네 아유 21 노래 준비했어요. 21 노래를 준비했다는 것 같습니다. 예. 21 언니의 노래 준비했어요. 호야 오빠 웅크 쪽쪽. 웅크 웅크. 웅코 호야 오빠 웅코. 야 저 옷에 저가 오빠 립스틱 저 뭐야 그 어깨새 뭐하다 하는 립스틱들 나는 절대 야 삐뽀 삐뽀 위기가 온다. 고맙습니다. 야, 가자. 호야 오빠야. 아 노래 또 있잖아. 뭐가 또 있어? 내가 제일 잘 나가. 어때서? 호야 오빠가 제일 잘 나가. 허허허허허 제일 잘 나가. 허 부럽다럽다럽다 끝났니들이. 부럽다럽다럽다 끝났니들이. 하이 부럽다럽다럽다 따자. 어? 아이고 진도. 호야 오빠 비밀 오다 갑자기 전화가 갖고 갑자기 좀만 받아볼게요. 웅크 미안해 조금 이따 웅크. 여보세요. 문 서방 나 장몰세. 예 장모님 문 서방입니다. 어쩐 일로 전화 오셨습니까? 코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코너 언제까지 할 생각인가? 내가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네. 잠시만요. 호야 이거 언제까지 할 거니? 내년 말까지. 내년까지는 해야 됩니다. 이게 실화가 될까 두렵다. 아, 마지막으로 노래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돼? 어? 마지막으로 노래 한 번만 더 해줘. 여기가 끝이야. 힘내시게! 힘내! 여기 그만, 저기 힘내. 러블리즈 친구들 왔거든? 뭐? 아츄 해줘 아츄. 저쪽 팔리네. 아츄 누가 아. 여기 친구들 어, 러블리즈 웅크 웅크 오케이 웅크. 아이고 아이 야야 아츄 날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아츄 코가 팅팅팅팅. 야 이거 야 이거 야 메디컬 음료. 야 이거 또 있어 친구. 이 마지막 친구인데 이 친구는 계속 하차를 하겠다고 매주 저희에게 협박을 하는 친구입니다. 자 북에서 온 친구 나오시오. 나오시오. 날 거야. 진우야 놈도 화이팅이 안 되는 코너야. 뱀눈깔 새끼. 어쩔 수 없구만. 북한에서 금지된 춤을 춰서 리진호 동무를 불러야 가서 너무 귀여워서 아새끼들 100명은 조끼 붙어서 놀 수 있는 조귀요미 바로 그 노래로 리진호 동무를 불러보가서 음악 주라! 진호 동무 오늘 나랑 동둥 진호 동무 오늘 나랑 동 이런 개망신을 당할 바에는 난 내가 여기서 날 끝내가서 다행히 총알이 심장을 빗겨놔서 팍! 갔나? 다행이구만. 좋아
장난 가면 웅크. 중국 브로커를 통해서 남조선의 문화를 입수했지. 그 노래로 리진호 동물을 다시 불러내보가서 기대하라. 너와 꼭 놀고 말 거야. 지스토스 같은 놈. 가자 음악 달라. 진호랑 항상 만나서 하는 말 모두가 그렇고 그런 얘기. 이 코너 폐지시키려면 감독이랑 작가를 죽여야 해. 이 코너 해독제가 있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예, 살아났습니다. 이 백공조 새끼! 이 백공조! 우리 레비군이 오면 너부터 죽일 기야. 감독도 이 코너를 미쳤다고 통과시켰네. 작가도 미쳤어. 왜 웃는 거야? 나 당신들 웃는 것도 너무 싫어. 저 매일매일 죽고 싶어.